2학년 지구과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별의 광도 계급인데, 별의 광도라는 것은 별의 밝기지요. 별의 밝기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두 가지, 표면 온도하고 크기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밝기는 밝아지고, 또 크기가 클수록 별의 밝기는 밝아지지요. 역기스 천문대의 모건이라는 사람과 키너는 분광형이 같더라도 분광형에는 이제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OB, AFG, KM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지요. 그러니까 분광형이 같다라는 것은 표면 온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광형이 같다라는 것은 표면 온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표면 온도가 같기 때문에 밝기는 이제 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별의 크기가 클수록 밝기는 밝아지지요. 같더라도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는 밝아지는데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흡수선의 선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스펙트럼형을 O, B, AFG, KM으로 분류하는데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고 했죠. O형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28,000도 이상, M형의 경우는 3,500도 이하입니다. 그런데 모든 스펙트럼에서 공통적으로 검은 선이 나타나지요. 별 주위에 있는 대기 성분에 의해서 별빛의 일부가 흡수되기 때문에 모든 스펙트럼에서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같은 분광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분광형이 O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모두 28,000도 이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크기, 별의 크기가 클수록 이 흡수선의 이 선의 폭이 좁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별의 크기가 클수록 검게 나타나는 이 흡수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별의 크기가 같은 표면 온도를 갖더라도 별의 크기가 커지면은 밝기가 밝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이 흡수선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흡수선의 폭을 가지고 새로운 별의 분류법을 고안하였습니다. 같은 분광형을 가지는 별들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선의 폭을 가지고 비교해서 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흡수선의 폭이 좁을수록 별의 크기는 커지고 흡수선의 폭이 넓을수록 별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를 이용해서 광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을 광도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광도 계급이라고 합니다. 광도 계급.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을 광도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 이게 광도 계급입니다. 별의 광도는 별의 밝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별의 표면 온도하고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지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아지고 반지름이 클수록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광형이 같더라도, 즉 별의 표면 온도가 같더라도 별의 크기에 따라서 별의 광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별들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다음 그림과 같이 2차원으로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H알도라고 합니다. H알도에는 별의 표면 온도, 광도가 나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반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H알도인데 H알도에서 가로축이 분광형입니다. O, B, AFG, KM.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M형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O형 쪽이 표면 온도가 높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절대 등급인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정할 때 마이너스 값으로 작을수록 밝기는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위쪽이 밝은 별이 되고 밑에 쪽이 어두운 별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분광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광형이 같은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위로 갈수록 밝기가 밝아지지요. 같은 분광형이라는 것은 이제 표면 온도가 같은 것인데 표면 온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니까 밝아지는데 그 이유는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별들을 거성이라고,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초거성. 아래로 내려올수록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외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은 별을 1부터 6까지, 백색 외성을 포함하면 1부터 7까지 분류하는 것이 광도 계급입니다. 분광형이 같을 때, 조금 전에 같은 그 분광형이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밝아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밝기가, 같은 분광형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밝기가 밝은 별들의 광도 계급을 로마자로 1A 등급, 그 다음에 1B 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올수록이라는 얘기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광도 계급이 커지는데, 밝기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지고, 또 광도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5800K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이제 그 광도 분광형이 지형 중에서도 두 번째 G2인데, 요 정도 되겠네요. G2인데 주기열성에 해당됩니다. 현재 태양은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주기열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는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경우는 분광형은 G2이고 광도 계급은 5가 되지요. 광도 계급은 5, 분광형은 G2, 그래서 G2-5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은 숫자가 로마자의 그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 됩니다. 1A 별이 가장 밝은 별, 그 다음에 1B, 2, 3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같은 분광형일 때를 비교했을 때이 로마자의 숫자가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밝기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H활도와 별의 종류.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그 H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H활도는 20세기 초 덴마크의 헤르츠 스프릉이라는 사람이 고안했습니다. 헤르츠 스프릉은 별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천문학자 러셀도 별의 표면 온도, 분광형과 광도, 절대 등급, 그러니까 실제 별의 밝기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별의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 세로축을 별의 절대 등급 또는 광도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죠. 이거를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서 H활도라고 합니다. 헤르츠 스프릉하고 러셀 두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H활도라고 합니다. H활도에서 별의 표면 온도하고 광도하고 반지름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한눈으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 그래프를 두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첫 글자를 따서 H활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HR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HR도입니다. HR도에서는 가로축이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고 했죠. 그리고 세로축이 이제 절대등급 광도인데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별의 밝기가 밝아진다고 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광도가 어두워진다고 했죠. 밝기가 어두워진다고 했죠. 절대등급은 반대로 밝을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작게 정하고 어두울수록 플러스 값으로 크게 정합니다. 밑에도 HR2가 나왔는데 역시 여기에도 가로축이 표면 온도, 세로축이 절대 등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별들이 HR2에서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기도 밝아지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위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밝기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낮은 위치에 점이 찍히게 되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일반적으로 밝기가 밝기 때문에 위쪽에 찍히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별들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각선으로 나타나는 별들을 주계열성, 주로 나타나는 계열의 별들이라고 해서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HR2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따라 분포하는 별들, 태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별의 약 80에서 90% 정도가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조금 전에 표면 온도가 높고 밝기가 밝다고 그랬지요.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며 또 반지름과 질량도 큽니다. 밝기가 밝다는 것은 표면 온도도 높지만 크기도 커야 하지요. 그래서 HR2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도 큽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질량도 역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또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아래가 되기 때문에 광도가 작아지죠. 밝기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반지름도 작아진다는 것이지요. 반지름도 작아지고 질량도 작아집니다. 주계열성에는 태양도 여기에 포함되고 스피카, 시리우스 A 모든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제 거성인데 거성은 주계열의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이라고 그랬는데 HR2에서 베델게우스라든가 또 안타레스 이런 별들은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베델게우스하고 안타레스 이런 별들은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값으로 작기 때문에 밝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표면 온도는 낮지만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알데바란 베텔게우스하고 안타레스는 초거성 정도에 해당되고 거성에는 요 밑에 있는 알데바란 또 아르크투루스 이 정도가 거성이 되겠죠. 요 위에 있는 별들은 더욱더 밝기가 밝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붉은색을 띱니다. 표면 온도는 낮으나 반지름이 매우 커서 밝기, 광도가 큽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그리고 광도는 역시 태양의 10배에서 1000배 정도 이릅니다. 알데바란하고 아르크투루스, 요게 거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초거성은 HR2에서 거성보다 더 위쪽에 분포하는 별들, 반지름이 태양의 수백 배에서
1000배 이상인 초대형 별입니다. 광도는 태양의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로 매우 크지만 표면 온도는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낮고 또 평균 밀도도 작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베텔기우스하고 안타레스가 초과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은 H할도의 왼쪽 아래에 위치된 별인데, 이 백색 외성 중에는 이제 울프라든가 시리우스 B가 있지요. 이런 별들은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아주 높은데,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크기가 작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성이라고 합니다.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아서 어둡게 보입니다. 평균 밀도는 대단히 큽니다. 태양의 100만 배 정도로 매우 큽니다.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시리우스 B가 대표적으로 백색 외성에 속합니다. 조금 전에 그 대각선으로 H할도에서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별들이 주결성이라고 그랬는데, 주결성의 특징은 왼쪽 위로 갈수록 밝기가 밝아지고 절대 등급은 이제 작아지죠.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지고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대신에 그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수명은 짧습니다. 요거는 반대지요. 나머지 물리량은 모두 큰데, 왼쪽 위로 갈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탐구자료 H할도. 여기에 그 H할도가 나왔는데 왼쪽에 분광형이 55, 오른쪽에 M5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지요. 그리고 밝기는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대표적인 별들의 그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나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타나는 별들이 이제 주결성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 위에 나타나는 별들이 이렇게 초거성, 밑에 나타나는 별들이 이제 외성,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별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로 H할도로 나타내면은 그 별의 특성을 알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별들을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축으로 해서 한 그래프에 나타내면은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계열성, 초거성, 거성, 백색외성. 대부분의 별들은 그래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연결된 띠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태양도 이띠 위에 분포합니다. 분석 포인트, 그림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연결된 띠에 분포하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왼쪽 위로 갈수록 광도가 밝기가 밝아지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분포합니다. 가장 많은 별들이 분포하는 집단, 이게 바로 주계열성이지요. 그다음에 그림에서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는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들을 거성 또는 초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계열의 왼쪽 아래에는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은 백색의 외성이 주로 분포합니다. 이 부분. 3. 별의 진화.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고 또 주계열성에서 다시 거성이라든가 초거성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을 두 단계로 이렇게 교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전까지. 별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탄생을 합니다. 우리 은하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은하의 중심이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데, 나선팔 부분에 이 선간물질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성운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들은 주로 이곳에서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별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탄생을 합니다. 거대한 성운이 수축을 하면 이제 점점 성운의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전하면서 기체가 원반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우의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원시별이 생성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진 못하고 주 에너지가 바로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중력 수축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에 의한 열 에너지 발생, 요게 주 에너지 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내부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표면 온도가 약 1000도에 이르게 되면은 비로소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해가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비로소 1000만도에 이르게 되면은 비로소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주기열성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은 대체로 HR도에서 질량이 큰 별이라는 건 이제 여기 나왔는데, 태양 질량의 약 100배가 되는 별, 이런 별들은 진화할 때 수평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평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광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밝기의 변화가 없이 표면 온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하는데 시간이 한만년 정도, 10의 4제곱이니까 만년 정도면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이 0.1배가 되는 작은 별, 10분의 1 정도 되는 별은 진화할 때 위에서 아래로 진화하지요. 이 얘기는 표면 온도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 온도는 변화가 없고 밝기가, 광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진화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표면 온도에는 변화가 없고 크기가, 수축에 의해서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밝기만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진화하는데 성간물질 성운 속에서 주계열로 진화하는데 10의 8제곱, 약 1억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주계열로 진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질량이 큰 원시별은 HR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진화해서 주계열성에 도달하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대체로 HR도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진화해서 주기열성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주기열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했죠. 만년 정도, 10의 4제곱. 그리고 질량이 작은 별은 중력 수축이 느리게 일어나서 주기열로 진화하는데 약 10의 8제곱, 약 1억 년이 소요됩니다. 자, 다음에 결이 이제 마침내 주계열에 도달해가지고 주계열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도에 이르게 된다고 했죠. 천만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천만도에 이르게 되면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별을 주기열성이라고 합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기체 압력이 이제 커지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 이게 기체 압력에 의한 힘입니다. 그리고 별의 중력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힘인데, 팽창하려는 기체 압력과 중력에 의해서 추축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더 이상 별은 수축하지 않고 반지름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태양도 바로 지금 현재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별의 일생 중에서 이 90%를 이 주계열에 머무릅니다. 가장 안정적인 단계가 바로 주계열 단계입니다. 관측되는 별 중에서 주계열성이 그래서 가장 많습니다. 일생의 90%를 머물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아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수소를 더욱더 빨리 소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별이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밑에 표가 나왔는데, 이 표에서 분광형들이 O부터 O, B, A, F, G, K, M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지요. 4만도, 2만 8천도, 만도, 7,400, 6,000, 4,900, 3,500 이렇게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앞에 있는 그 기호는 분광형인데 뒤에 있는 로마자 V는 이건 광도 계급을 나타내는데 모두 5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주결성입니다. 모두 광도 계급이 5인 것은 아까 주결성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별들 모두 주결성인데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주결성은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별은 태양 크기의 12배, 아래에 있는 별은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태양 크기의 0.6배가 됩니다. 그리고 주결 중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도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40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들은 태양 질량이 0.5배가 됩니다. 그리고 광도도 역시 왼쪽 위로 갈수록 밝아져서 태양 광도의 50만 배, 아래로 내려오면 0.06배가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그랬죠. 주기열에 머무르는 수명이 짧다고 그랬는데, 분광형이 55로 표시된 별은 100만 년 동안만 주기열에 머물고 곧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지요.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0.5배가 되는 별들은 수명이 아주 길습니다. 깁니다. 2천억 년을 주기열에 머물 정도로 아주 수명이 깁니다. 자, 다음에 주기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 주기열성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밝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질량 광도 관계인데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태양 질량 0.1부터 20배가 되는 별이 이렇게 있다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커지는데 그에 따라서 밝기도 태양 밝기의 10의 5제곱, 그러니까 10만 배 정도 밝다는 뜻이 됩니다. 질량하고 주기열성은 질량하고 광도가 비례 관계입니다. 주기열성의 겉보기 등급을 관측하고 별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하고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은 겉보기 등급, 대문자 M은 절대 등급입니다. 그리고 요 D가 바로 별의 거리지요. 별의 거리, 단위는 파색. 여기에서 겉보기 등급을 관측을 하고, M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연주시차라든가, 또는 허블 법칙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D를 구하게 되면은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가 있지요. 요 식에 의해서 고액입니다. 절대 등급을 구하게 되면 질량 광도 관계를 이용해서 별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지. 여기서 밝기가 정해지면은 밝기를 알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질량도 알 수가 있지요. 절대 등급을 안다는 얘기는 이제 밝기를 안다는 것인데 밝기를 알게 되면은 질량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질량 광도 관계 그래프에서 별의 질량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주기열성의 질량 반지름 관계 주기열성의 경우는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크다고 그랬죠. 여기 왼쪽에 질량을 나타냈는데 태양 질량의 0.3배부터 10배까지 오른쪽은 태양의 반지름 1이라고 했을 때, 태양보다 10배, 이렇게, 10배까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커지죠. 이렇게. 역시 비례관계입니다. 질량과 반지름도 비례관계, 질량과 광도도 역시 비례관계입니다. 다음에 거성, 초거성 단계. 별의 중심에게서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수소가 모두 고갈되면은 별은 이제 주기열 단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의 중력과 평형을 이루던 기체 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별은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 기체 압력에 의한 힘과 중력에 의한 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정육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갑자기 수소가 고갈되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기체 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별은 수축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심부가 수축할 때 발생한 이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 바로 바깥쪽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된 에너지에 의해서 별의 바깥쪽만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별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거성이 됩니다.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광도가 급격히 커지지요.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지만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밝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지요. 태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제 주황색인데 거성 단계가 되면은 만약에 태양이 거성이 될수 있다면 붉은색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별을 적색 거성 또는 적색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4. 별의 종말. 첫 번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태양은 분광형이 G2이고 표면 온도가 6000도이기 때문에 H-활동의 주결성에 속해 있는데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결성 단계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 핵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요. 이때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기체 압력 차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과 중력 수축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정육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다 연소돼 가지고 헬륨핵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헬륨핵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된 열 에너지가 주위에 전달돼 가지고 주위에서는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열에 의해서 별의 외부층은 다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준거성 단계입니다. 준거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적색거성이 되고 적색거성이 지난 다음에는 헬륨핵 연소가 이루어지는 적색거성이 되는데 이전 단계에서 헬륨핵이 수축을 해가지고 중심 배온도가 1억도에 다다르게 되면은 헬륨핵이 비로소 탄소 원자 핵으로 변하는 헬륨핵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열에 의해서 바깥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소 껍질이 헬륨으로 연소되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역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팽창하려는 힘과 중력 수축에 의한 힘이 역시 평형을 이루는 정육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중 연소가 이루어지는 적색 거성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헬륨핵 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소 핵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 열에 의해서 바깥쪽에서는 헬륨 껍질과 수소 껍질이 양 껍질 두 개의 껍질이 연소되는 이중 껍질 연소, 이중 껍질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이중 연소가 이루어지는 적색 거성이 되고 그다음에 바깥쪽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과 중력 수축을 통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맥동 변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폭발을 해서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행성상 성운. 그리고 행성상 성운에 의해서 외부층은 없어지지만 중심부는 더욱더 수축을 해서 매우 크기가 작고 밀도가 아주 큰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것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최종 종말을 나타내는 진화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했는데 적색 거성 이후에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가면서 헬륨핵으로 변화하고 다시 헬륨핵이 탄소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그핵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별의 바깥쪽은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반지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또 표면 온도도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팽창할 때는 낮아지고 수축할 때는 높아지고, 또 별이 또 팽창할 때는 광도가 증가하고 수축할 때는 광도가 감소하는 주기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맥동 변광성 단계 이후에는 별의 바깥쪽 물질이 폭발에 의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 가지고 행성상 행성 모양을 하는 성운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중심부는 더욱 수축을 해서 크기가 아주 작아지고 밀도가 아주 큰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이 바로 태양의 마지막 최종 종말이 되는 진화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별 중심부에서 계속적인 핵융합반이 일어나게 되면은 탄소에서 이제 융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무거운 규소라든가 철 등의 무거운 원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은 빠르게 수축되고 결국 엄청난 에너지와 무거운 원소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폭발 현상,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가장 무거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고, 이보다 더 무거운 금이라든가 이런 원소들은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중심부는 더욱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밀도는 매우 큰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또 별의 중심부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밀도와 표면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금이라든가 은, 우라늄 등 이런 그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당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물질들은 초기의 물질들, 방출된 물질들은 초기의 그 선간 물질과 함께 성운의 일부가 되고, 바로 이 성운에서 다시 새로운 별이 다음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을 비교해 봤는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되고, 주결성이 된 다음에 적색 거성, 그리고 폭발해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하고, 주계열에서 초거성,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놓았는데, 백색 외성과 태양의 크기, 또 중성자별과 백색 외성의 크기 비교, 또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크기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에 비해서 백색 외성은 아주 작은데, 이 백색 외성은 또 중성자별에 비해서는 아주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블랙홀보다는 또 중성자별이 더 크기가 큽니다. 베텔기우스는 초거성인데,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베텔기우스, 그 다음에 안타레스 초거성인데, 안타레스의 크기는 여기 이 정도, 그 다음에 알데바라는 거성인데 이 정도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 그 다음에 아르크투루스도 거성인데 이 정도의 크기, 시리우스라든가 태양은 주기열성인데 이 초거성이라든가 거성에 비해서 아주 크기가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원시별 에너지원. 원시별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별의 중력이
기체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압력 차이한 힘보다 크기 때문에 정육각 평형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훨씬 크지요.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 원시별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별의 구성물질이 중력에 의해 수축될 때 이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돼 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게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중력 수축 에너지의 역할. 중력 수축 에너지는 별의 중심 배 온도를 계속 높이지요. 그래서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역할합니다. 반지름이 R0인 원시 성분이 중력 수축에서 반지름 R인 별이 될 때, R0에서 R이 될 때, 이 높이 차에 해당되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일부가 바로 복사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 돋보기, 태양의 중력 수축 에너지. 태양의 질량은 약2 곱하기 10에 30제곱킬로그램, 반지름은 7 곱하기 10에 8제곱미터, 약 7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시가 되지요. 여기서 m은 태양의 질량, 그 다음에 g는 태양에서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태양에서의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는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태양의 반지름. 그래서 태양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 그림과 같이 R0에서 R로 수축이 될때 이만큼의 그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데, R0 빼기 R만큼, 여기서 이거는 반지름이 아니라 R0 빼기 R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태양에서 중력 수축으로 발생되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약1.9 곱하기 10에 41 줄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의 광도, 매초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4 곱하기 10에 26제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에서 중력 수축으로 발생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지요. 소요되는 시간은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 1.9 곱하기 10에 41제곱줄을 태양의 광도 4 곱하기 10에 26제곱줄 per sec로 나누게 되면은 약 1600만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만약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중력 수축으로만 태양의 광도를 유지한다면 태양의 수명은 1600만 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현재까지 태양이 폭발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결성 에너지원, 2. 주결성 에너지원. 태양이 원시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현재의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현재 태양의 광도와 비교했을 때 1600만 년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과 같다고 그랬지요. 따라서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만으로는 현재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이기 때문에 46억 년인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설명할 수 없지요. 그 이유는 이렇게 46년이라는 나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온도가 1000만 도 이상, 1600만 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습니다. 4개의 수소 원자액이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액이 되는 반응. 4개의 수소 원자핵을 합한 질량에 비해 0.7%가 작게 됩니다. 수소 하나의 원자량 1.6864인데 요거 곱하기 4개를 하면은 6.745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 제곱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헬륨액을 형성하게 되면 헬륨액 하나의 원자량은 6.69 곱하기 6.695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 제곱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했을 때 질량이 감소되지요. 얼마큼 감소되냐면은 5.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9 제곱 킬로그램만큼의 질량이 감소되는데 이 감소된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질량 에너지 그 전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델타 M은 감소된 질량, 감소된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감소된 질량과 빛의 속도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한번네 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핵이 될때약4.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제곱 줄의 에너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전체에는 수소 원자 핵이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약 70%가량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감소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여기다가 태양 속에 있는 전체 수소 원자 핵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죠. 네 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수소핵융합 반응에는 양성자 반응, PP 반응도 있다고 그랬고,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양성자 반응은 수소 원자핵 6개가 여러 반응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핵 2개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PP 반응, 양성자 반응입니다. 여기에 수소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쓰였지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졌고, 두 개의 수소 원자핵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섯 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여러 반응을 거치는 동안에 헬륨 원자핵은 한 개가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핵은 두 개가 되는 두 개로 바뀌는 그런 에너지 생성 과정이 바로 PP 반응입니다. 여기에 이제 감마선, 그다음에 중성 미자 또 양전자 이런 것들이 방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CNO 순환 반응은 네 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의 수소 원자 핵이 역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 질소, 산소, 요게 촉매 역할을 합니다. 여기도 질소가 있고, 탄소, 질소, 산소, 요세 가지 원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반응, 요게 CNO 순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중심본도가 1800만 K 이하인 주기열성 하단부의 별은 양성자 반응이 우세합니다. PP 반응. 태양도 PP 반응을 하게 됩니다. 중심비온도가 1800만도 이하인 별은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PP 반응이 CNO 반응보다 우세하게 그래프상에서 볼때 일어나지요. 태양도 거의 경계에 있는데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중심 본도가 1800만 K 이상인 1800만 K 이상인 주결 상단부의 별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지요. PP 반응보다. 그리고 태양의 경우 중심 변도가 약 1500만 K이기 때문에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산소의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은 중심 본도가 1800만 이상일 때 양성자 반응에 비해서 시간당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CNO 순환 반응은 이것이 우세하게 일어날수록 별은 더욱더 밝고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습니다. 중심 변도가 높을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결에 머무르는 단계는 짧습니다. 과학 돋보기 태양이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 계산. 태양은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낸다고 그랬는데, 이때 수소에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핵이 될때 질량 결손 비율이 약 0.7%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핵의 질량은 태양 전체 질량 2 곱하기 10에 30kg, 30제곱kg의 약 10%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질량 결손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총 질량 결손은 태양 전체 질량의 10%, 2 곱하기 10에 30제곱kg 곱하기 0.1, 요거의 질량 결손이 7%니까 0.007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태양 전체 질량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량 결손의 총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빛의 속도를 하게 되면은 1.26 곱하기 10에 44제곱 줄이 되는데, 이거를 태양광도 태양 1초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 4 곱하기 10에 26줄로 나누게 되면은 태양이 주기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약 100억 년 정도가 됩니다. 자, 다음에 적색거성과 초거성의 에너지원. 첫 번째 헬륨 핵융합 반응. 온도가 1억 도 이상, 중심 핵의 온도가 1억 도, 1억 K 이상인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는 또다시 세 개의 헬륨핵이 융합해서 한 개의 탄소 핵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 질량이 큰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별은 질량에 따라 중심부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는 헬륨 이후에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의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철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철입니다. 별의 내부 구조 4. 주결성. 주결성은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 위한 힘이 평열 이루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고 그랬지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 요두 가지가 평열 이루기 때문에 수축도 하지도 않고 팽창을 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정역학 평형 상태입니다. 만약에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크게 된다면은 별은 수축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이 중력보다 크면은 별은 팽창하게 되고, 그리고 기압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이 같게 되면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그대로 크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결성의 내부는 중심 핵처럼 에너지를 생성하는 영역과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별의 중심에게서 생성된 에너지는 주로 복사와 대류를 통해 별의 표면으로 전달되는데, 태양도 그렇지요. 이중 대류는 온도차가 클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는데, 특히 대류는 온도차가 클때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의 온도차가 클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대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의 내부 구조를 에너지의 전달 방법에 따라서 복사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층을 복사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분을 대류층이라고 합니다. 질량의 태양 정도인 주기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 핵을 크게 복사층과 대류층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내부 구조는 중심 핵,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심 핵 부분과 그 다음에 복사층 부분과 대류층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인 별, 질량의 태양 질량의 2배보다 더큰 별은 좀더 다른 그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심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핵 자체가 대류를 하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대류핵 바깥쪽은 복사층,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열 단계 이후 별의 내부 구조. 질량의 태양 정도인 별은 주기열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심에 헬륨핵이 생성되고, 헬륨핵의 중력 수축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중심부 외곽에 공급되어서 헬륨핵 외곽 수소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핵 중심핵에서는 헬륨에 의한 그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이 열에 의해서 그 바깥쪽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여 산화의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바깥층은 팽창하여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적색 거성이 되죠.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배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1억도 1억 K에 도달하면 헬륨핵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핵이 만들어집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고 탄소 핵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자,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중심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철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만들어진다. 또한 별의 내부는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양파 껍질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바깥층은 적색 거성보다 더 크게 팽창해서 적색 초거성이 됩니다. 질량의 태양 정도인 별은 내부 구조를 볼때 중심부에서 탄소라든가 산소로 이루어진 그 핵이 있고, 그 주위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이러한 세 가지 층을 보이고, 질량이 매우 큰 별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철, 그 다음에 황하고 규소, 그 다음에 산소, 네온, 마그네슘, 탄소, 산소, 그 다음에 헬륨층, 이렇게 아주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핵융합과 핵분열, 핵 반응에 의한 원자 핵의 변환으로 더 이상 더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가 만들어지지요. 계속해서 안정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핵 반응에서 무거운 원자핵이 갈라져서 가벼운 원자핵이 되는 핵분열 반응과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있습니다.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자핵은 핵분열을 하여 가벼운 원자핵으로 변환이 되고,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자핵은 핵융합을 통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환합니다. 무거운 원자핵은 핵분열을 통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원자핵은 핵융합을 통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환해 갑니다.
핵융합의 경우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을 할때 만들어집니다. 금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원소들. 그리고 핵 분열의 경우는 철보다 더 가벼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핵 분열 과정에서도 철 단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 융합 반응이나 핵 분열 반응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철 원소가 만들어집니다.